말이 안 되는데 이 구조가. 난 그냥 장애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너무 좋다. 멋지지 않을 거야. 안녕하세요, 자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전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김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혜빈 씨, 근데 자이티비에는 웬일이세요? 연예인을 하고 나서 처음 살았던 동네도 성동구였고, 성동구. 꼭 일적으로 잘 풀렸던 동네도 성동구예요. 아... 그 성동구 이 분위기를 참 좋아하는데 네. 새로운 아파트가 굉장히 오랫동안 안 들어졌어요. 맞아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데 자해래요. 아 그래서 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누가 봐도 아름답게 말 그대로 지금 아, 잘못 보면 광고 찍는 줄 알겠어요. 네네. 한번 살짝 그래도 광고처럼 멘트 그래요? 하실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럼요. 그러면 네. 그러면 네. 오토바이 지나가고 아니, 할게요. 잠깐. 우와. 우와. 아 이렇게. 너무 크네. 이렇게 커요? 아니 저 사실 모델하우스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네. 이런 공간은 그죠. 정말 처음 보는데요? 카페에도 이렇게 있는 뭐 화장도 있어요 지금. 뭔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있고 굉장히 좀 되게 웅장하게. 네. 뭔가 사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네요. 갑자기 엄청 크고. 이 품위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예. 여기가 성동구 용답동 네. 성계 리버뷰 자해입니다. 사실 성동구 하면은 이제 뭐 연예인 분들이 되게 많이 사셔서 네. 이제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연예인들 많이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성동구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혜빈 씨도 성동구에 살았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투자 가치가 좋다. 아 투자 가치 좋아요? 아니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렇게 자이 같은 대단지가 들어서면 이미 너무 교통이나 건물들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네. 더 훌륭한 분위기들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여기 근처에 뭐가 한번 또 청약 이런 게 있지 않았었어요?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거든요. 그 제가 어디서 봤는데 180 몇 대 1 막 이랬던 거 같은데. 거의 200 대 1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네. 여기 정도면 뭐. 리딩단지라고 저 동대문구 쪽에 있는 그 가격이랑 네. 여기 성동구인데 가격이 좀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것은 분명히 가치가 오르겠다. 가치가 오르겠다. 갑자기 저한테 홀리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요? 괜찮으시죠? 전 잘은 모르겠는데 전혜윤 씨한테 투자하겠습니다. 우와 너무 잘 되어 있다, 여기도. 여기가 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와, 지도가 있네요.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곳이기도 하지만 답심리역이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게 네. 너무 큰 매력적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더블 역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2호선하고 5호선이 다 끼고 있는 거고 네. 답심리역, 네. 신담역, 용담역, 마장역 뭐 이렇게 있으면 와, 너무 좋네요. 사실 이 정도로 교통편이 좋은 데가 별로 없는데 내부순환도로 바로 앞에 아, 그렇네요. 네, 대로가 다 끼고 있어갖고 이 사이에 있어갖고 사실은 정말 네. 교통으로는 최고인 것 같네요. 근데 일단 시장들이 너무 가까워요. 아. 저는 재래시장에서 그 신선한 재료들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마장 축산물 시장. 아, 저는 마장 축산물부터 보셨군요. 경동시장도 가깝고 예. 여기 재래시장들이 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예, 예, 맞아. 그런 부분도 확실히 이점인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여성이어서 이제 시장 보면서 먹을 걸 봤고. 아, 그리고 저는 나빠로서 네. 출퇴근을 위해서 교통편부터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청계천을 딱 끼고 있잖아요. 아, 지금. 청계천이구나 저게. 그 청계천 뷰가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죠. 너무 좋겠네요, 진짜. 저 모형도를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 한번 아, 그래요?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와. 와. 야, 이렇게 보니까 체감이 오네요. 네. 모형도 진짜 멋있다, 근데. 네. 이게 평지인 거죠? 여기가 높낮이가 없어요. 네. 원래는 보통은 네. 아파트 지어지면 약간 산도 있고 그래 갖고 다니기 좀 불편하거든요. 네. 완전히 평지인 게 너무 또 매력적이네요. 너무... 와 근데 여기가 진짜 엄청 큰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몇 세대예요? 청계 리버뷰 자해는 총 1670세대 대단지래요. 와 1600세대가 네. 넘는구나. 근데 그중에 일반 분양이 예. 797세대래요. 오. 성동구에 정말 오랜만에 자기가 들어오죠? 네. 근데 일반 분양 세대수도 많죠? 많네요. 얼마나 인기가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큰일 났네 여기. 어떡하지? 와.
잡신역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데가 아 여기예요. 여기네. 여기인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들어가고 저기 성동구립 용답 도서관이 바로 앞에 있고 옆에 있는 거고 공원을 계획하고 있대. 이 앞에 이 큰 부지에 어린이 공원을.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린이집이 저 앞에 있잖아요. 우와. 바로 나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또 여기 경로당도 있어요. 딱 퇴근하고 힘든 내가 이렇게 하고 딱 퇴근하면서 전철을 올라왔는데 아빠 어린이 공원에서 아빠 이러면서 뛰어오면 저걸 딱 안고 아, 그려지네요. 저쪽 경로당에서 장모님이 나와서 아, 오셨네요. 김수방 왔다. 예, 들어가시죠.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 따뜻한 밥을 먹고 막 이런 갑자기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썼는데 아, 너무 그 그림이 그죠? 아름답네요. 너무 아름답죠. 네네. 가족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느낌 확실히 듭니다. 네. 여기에는 발코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예. 청계천 라인이거든요. 아 여기가 청계천이구나. 네, 그래서 이 발코니 세대들은 청계천 아~ 뷰를 마음껏 즐기실 우와.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에요. 어, 너무 매력적이다. 청계천 뷰.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 오. 이렇게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날씨 좋을 때 여기 앉아서 한잔 마시거나 편이랑 짠 이런 거 할 수 있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여기 필로티 공간이 아 예. 여기가 이렇게 떠져 있잖아요. 오 예. 애들을 키우려면 1층 세대를 사는 게 맞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네, 층간소음 때문에 엄청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1층에 살면 조금 너무 지나가시는 분이랑 눈도 많이 치고 아, 맞아요. 선호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굉장히 높이 떠져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뭔가 1층에 대한 이런 자연을 확실히 느끼고 개방감도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커뮤니티 공간 뭐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도서관, 오픈 스터디룸, 독서실 이렇게 좀 조용한 공간들이 에듀존으로 나눠져 있고 우와. 좀 스포츠존으로 피트니스 클럽, 오. GX룸, 스크린 골프, GDR이 들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GDR이 생각보다 여기가 좀 커 보이는데 몇 개 정도예요? 이거 한 면이야 다? 13개요. 13개요? 아, 이걸... 13개면 진짜 큰 거다.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 스크린 골프장보다 그러니까요. 제가 돈 주고 간 데보다 큰데? 와 근데 저는 다른 것도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자이안의 교보문고라고 되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저게 신기했어요. 그죠? 어떻게 아파트 안에 네. 그 교보문고가 들어와 있지? 교보문고에서 아. 지금 가장 재밌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직접 큐레이션을 해줘서 이건 너무 진짜 최고의 장점인 네. 것 같아요. 사실 근데 혜빈 씨가 인테리어에 관심 되게 많잖아요. 유명해요 진짜. 또 전 딱 보면 좀 이렇게 아 정말 세심하게 여기는 신경을 썼다. 여기 좀 부족한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캐치해냅니다. 저 매의 눈으로는 볼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처음 보는 유닛이 73 유닛이에요. 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73 타입.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매의 눈으로 봐주셔야 돼요. 진짜 인테리어 장착했어요. 와 여기가 어머! 자동 중문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고급스러워. 그죠? 네. 벌써부터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중문이 딱 있어. 어머 나 너무... 진짜 집에 오는 느낌이 아니라 어디 네. 조금 뭐랄까 새로운 공간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신발장. 신발장이네. 신발장이 네. 있고. 하긴 또 딱 들어오면은 신발장이 네. 바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쵸? 근데 보통은 팬트리가 또 이렇게 건너편에도 있는데 여기는 어. 신발장만 딱 있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안쪽에 무슨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가 봐요. 오! 아 여기 있네. 어, 너무 좋다. 그쵸? 이게 키가 커서 여기 위에까지 다 남김없이 꼼꼼하게 다 수납을 할 수 있고 특히 청소기 같은 거 보관하는 데는 맞아요. 이런 거 없으면 다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한 벽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다. 우와 이거 뭐야? 잠깐 여기가 지금 몇 평대죠? 우리가 지금... 73제곱미터 보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서 이거 그러면... 주방이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구조가? 뭐 어떻게 이렇게 빠져요? 이거 적어도 한 50평, 40평은 넘어야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11자 주방이 나오거든요. 우와 진짜 정말 크게 잘 빠졌다 이거는. 아니 그리고 이 테이블도 6인용 식탁도 충분하겠어요. 충분할 것 같죠? 지금 벽에 붙이고 6인용까지도 가능할 네네네.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살짝 만져봤는데 네.
되게 비싼 세라믹. 세라믹이구나. 세라믹이군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인 소주는 정말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그죠.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독립적 호두인데. 그러니까요. 요새 좀 촥 요리하고 있으면 좀 홍이 좀 남다르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놨다. 자, 이제 다시 매의 눈으로 돌아와서. 예. 수납 공간이 원래 부화기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게 보통은. 상주장이죠? 오, 뭐야? 뭘 눌렀어요? 저 그냥 이렇게 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뭐야? 어머! 우와! 뭐야? 나 진짜 미치겠다, 저거. 우와! 오, 되네! 오, 이게 자동이에요? 이 진짜 이런 작은 디테일 하나가 정말 사람의 그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거든요? 와. 정말. 오, 수납 공간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네요. 아, 그래요? 깊어. 깊고 아. 약간 부드러워. 아. 약간. 되게 이거 되게 고급. 아, 그래요? 주거시설에만 들어가는 역시 자인 다르군요. 아. 약간 주방에서부터 꼼꼼하고 이 고급적인 게 확실히 자기만의 그 매력이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죠? 와,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거실도 굉장히 넓어 보인다. 왜 넓어 보이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네. 우물형 천장이 있고 왜 보통 주둥이 있어갖고 그리고 샹들리처럼 좀 내려오는 것도 있고 네. 여기에 좀 뭔가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확 층고도 높아 보이고 아 진짜 높은 것 같은데요? 어 그렇네요. 네. 아, 왜냐면 저도 저희 집 천장 닫거든요. 근데 네. 이건 안 닫네. 그러니까 되게 키가 크신데 보통 저 185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한 2.4m 정도 된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찾은 건 보통은 이렇게 복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럼 주방 쪽이 늘 항상 더 튀어나와 있어요. 방저 있던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복도가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실도 좁아 보이고 부엌도 좁아 보이고 좀 그러는데 여기는 좀 정확하게 이 선이 맞아요. 획이 딱 끊기는구나. 딱 맞춰져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훨씬 더 주방이랑 이 거실까지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또 정말 이건 정말 작은 디테일인데 네. 뭐가 있냐면 우와. 여기가 단자가 이 문지방이 없어. 그렇네. 약간 뭔가 문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 이거 문고리 없었으면 몰랐겠는데요. 모를 것 같은데요. 진짜? 여기랑 또 색깔도 같아서 훨씬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아트홀이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벽지를 안 쓰나 봐요. 다 이렇게 아, 포세린 타일을 갖다가. 아, 여긴 다 벽지를 쓰지 않았구나. 뭔가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집 같은 느낌보다 뭔가 이제 호텔에 놀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네. 저는 특별히 더 고급져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약간의 퀴즈입니다. 설마 약간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아니시죠? 아니 그걸 거기까지 걸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이? 아 이거 자이 광고를 계속 몇 번 찍으시네요. 아, 너무... 계속 증거를 남기세요. 아니 제가 네. 설명할수록 너무 좋아서. 아 그죠. 자이.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그거 뭐, 말고 뭐예요? 또 있어요. 조명인 것 같아요. 약간 조명이 은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밝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 그러네요. 이게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애들 공부시킬 때는 집중 모드. 집중 모드. 평소에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상 모드로 해서 이렇게 좀 눈을 피로를 덜하게 하고. 그렇죠. 휴식 모드. 나 좀 약간 분위기 좀 잡고 싶어. 분위기 잡고 싶어. 그러면 휴식 모드로 해서 좀 더 어둡고 싶어. 그러면 1단계로. 1단계로.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틱틱 한 마람 그냥 불 하나. 그냥 그걸로 끝났는데 조절 가능하고 휴식 모드, 일상 모드, 집중 모드가 다 된다는 건 정말 좋은 디테일이에요. 너무 큰 디테일입니다. 그죠? 정말 작은 차이 하나가 명품을 만드네요. 어디 갔어요? 약간 좀 이렇게 네. 모델처럼 갖고 있어요. 예, 예.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파이브라. 네. 오, 너무 따뜻해 보인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주둥이고. 네. 오물청량처럼 들어가 들어갔잖아요. 있어서 그러니까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그렇네요. 그리고 저는 개방감이 더 확실히 있어. 아무래도 네. 옷장이 조금 궁금하네요. 아 여기 옷장이 있죠? 네. 옷장 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우와! 난 그냥 장인 줄 알았는데 저도 못박이 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스타일러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또 진짜 넓다 여기도. 어머 진짜 넓다. 우와.
와, 거의 방 하나 수준인데요. 그러니까요. 남편이랑 싸움 있는데 들어갔잖아요. 아, 남편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남편이 들어가야죠. 요 예. 하나 깔아주고. 예. 아, 화장실 겸 욕실이구나. 너무 딱 좋네요. 와. 자재 선택을 너무 잘한 거예요. 되게 고급스럽고 컬러감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예. 이런 수정 같은 것 선택한 것도 그렇고 거기도 이렇게 환기가 샤워하면서 그리고 이게 그거잖아요. 화장실이 아침에 한겨울에 맞아요. 정말 싫잖아요. 너무 추워요. 너무 발바닥 시려요. 근데 이거 있으면 네. 따뜻하게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걸로 건조도 되는 그런 복합형 환풍기래요. 아 그렇구나. 놓치지 않을 거야. 아니 그거 환풍기 보고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진짜 안 놓칠 것 같다. 와 이렇게 잘 해놨다. 서재 같은 방도 되고 그죠? 네네네. 여기도 침구 그대로 넓고 네. 여기 지금 이제 발코니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그 모형도에서 봤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서비스 공간이 있는 형태들이 그쵸.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렇게 외부 발코니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뭔가 외국에 온 것만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고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방 안에 있는 발코니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 방도 굉장히 나한테 아늑함을 주지만 네. 나에게 또 다른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꼭 이렇게 돌리면서 해야 됩니까? 놓치지 않을 거예요. 갑자기 잘 김명철 씨가 못 놓쳐 못 놓쳐 절대 못 놓쳐 네. 왜냐면 제가 이런 이유가 78제곱미터가 저는 좀 기대가 돼서 이게 옛날 평 형태로 얘기하면 32평 정도 되는 그렇게 거. 되는 건데 인기가 좀 제일 많을 것만 같아요. 볼까요? 네,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와, 와 거실이 확실히 넓네요 78타입은. 아니 근데 이 탑상형이 사실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좀 거실이 좀 좁아 보이거나 답답할 그쵸?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조기도 하거든요. 확실히 예. 네. 주방하고 이 거실 자체가 통으로 같이 쓰는 느낌 네, 들어서 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고 네. 너무 좋네요 그죠? 제가 커튼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걸 통해서 충분히 커튼을 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동 커튼이 있어요? 전동 커튼이 있습니다. 열리죠. 짠! 오! 야, 뭔가 너무 고급스럽게 열리네요. 너무, 너무 멋져. 여기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청계천 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여기서 청계천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한 면이 다 그러니까 청계천이 보이는 네. 발코니가 네. 있는 거죠. 굉장히 넓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열리면 여기에도 또 창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하루 종일 이 집안 공간이 얼마나 환할지 생각만 너무 기분 좋고 그렇죠. 정말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날에는 모든 창들 좀 다 열어서 이렇게 바람도 느낄 맞아요. 수 있는 그런 거실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나가볼까요? 발코니 이제 갑니까? 드디어 가볼까요? 가는 거예요? 나 여기가 제일 궁금하긴 했어요. 그죠? 와 진짜 너무 좋다. 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청계천이 흐르는 상태에서 나와서 아침에 커피 마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스트레스 받았던 거 여기서 개운하게 나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서재 느낌이 날 때도 있는 거고 카페 느낌이 날 때도 있는 거고 이 공간은 진짜 본인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훌륭한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요것만 떼다가 안 파시나? 사실은 저도 많이 쓰지만 이렇게 조금 동선이 되게 짧아요. 네. 기억니은 구조가. 아 그렇네. 그리고 친구들이 왔었을 때 바로 이렇게 내줄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도 나누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아 그렇네. 와 여기 안에도 굉장히 넓네요. 근데 여기 이렇게 딱 앉으니까 약간 이불만 뭔가 빠연 것만 같은 느낌이 맞아. 드는 게 왜인가 봤더니 천장이 여기 이렇게 좀 다르죠. 왜? 왜? 이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나무처럼 결을 만들어놨죠. 맞아요. 이게 루버로 포인트를 준 건데 네. 확실히 근데 조명이 너무나 은은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숨은 기능이 있어요. 자 네? 스피커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집의 분위기를 전체로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아파트에서 가능한 건가요? 아 되죠. 이게 지금 조명 저기 안쪽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음악도 직접 이렇게 틀으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아, 어디, 아, 지금 어디
예, 지금 몇 명이서 네. 오셨어요? 아, 저 혼자 왔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죠. 자기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머, 아, 벽인 줄 알았어요, 저는. 벽이죠? 네. 벽인 것 같죠? 근데 여기 안에 보면요. 짠! 이렇게 수납공간이. 팬트리가 따로 나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기 안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바로 주방 옆이에요. 저 그냥 여기로 네. 하겠습니다. 뭘요? 저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아, 78 타입 여기로 하시겠습니까? 여기로 할게요. 그래요?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역시. 아, 여기도 깔끔하니. 좋네요. 73하고 좀 비슷하게 굉장히 넓고, 그죠? 네. 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도 또. 아, 그럼 역시나 여기가? 넓겠죠? 어, 역시. 오, 역시 네. 넓습니다. 야, 좋다. 네. 근데 이 정도는 정말 돼야 되죠. 그죠? 그래, 안 그러면 좀 두꺼운 옷 덜 이렇게 좀 걸면 붙박이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 정도 넓으면 진짜 다른 데에는 옷장이 필요 없는 거니까. 여기가 현관이었으니까 네. 현관을 두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그죠? 아, 이 구조가 아들 둘 키우신 집이 딱입니다. 아, 그렇죠. 아, 그렇네. 그렇죠. 여기 이제 한 명씩 주고 아, 시끄럽게 굴든 말든 그냥 해버리고 부부 침실은 저쪽으로. 네, 방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채방이 굉장히 좋네요, 네. 여기도. 네. 와, 이쪽 두 개가 이렇게 진짜.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아파트가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메리칸 스탠다드거든요. 어. 근데 여기는 코어를 쓰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게 뭐 다른 거예요? 이게 코어를. 거의 그 욕실 그 수전 이런 모든 욕실 브랜드 중에 약간 에르메스 같은 느낌? 아, 진짜요? 어, 이 수전 색깔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사실 보통 아파트에서 볼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역시. 무광이어서 좀 더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신혼부부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근데 신혼부부들한테 가장 적합한 타입이 이 59 타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뭔가 독특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게 이 59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네. 빨리 들어가 봐요. 가보죠. 아, 아, 그래. 거실은 굉장히 어머, 잘 빠졌다. 우와!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 난 주방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아, 이거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한테는 정말 너무나 좋은 공간인 건 맞고 그 이상의 4인 가족도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는 공간이죠, 사실. 저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네. 이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홈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친구들 오면 앉아 하면서 뭐 마실래? 어,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이러면서 약간 있어 보이는 그런 뭔지 알겠다. 아, 진짜 웃긴다. 그리고 너무 그것도 좋고 저는 네. 또 아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맘마존이라고 있어요. 맞아. 맘마존이라고. 어, 저기 여기 그 젖병소도 그 필요하고 네. 막 그리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분유 그 자동으로 맞아. 타주는 맞아.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맞아. 여기 맘마존으로 딱이다. 아니, 근데 여기 오니까 다시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새로 아니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진짜? 거실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니까요. 사실 저는 여기 거실이 너무 아늑하고 너무 자세가 벌써 사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집들이 온 느낌이에요. 여기 약간 조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맞아요. 남친 여친 초대해서 우리 미래를 그려보기에 굉장히 너무... 적합한 맞아요. 딱 혼자 사는 사람들도 살기 좋겠네요. 맞아요. 아늑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딱 그 거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게 네. 공기청정기래요, 저게. 스템 에어컨 정도만 사실 천장에 붙어 있었었는데 네네네. 공기청정기까지 이제는 천장에 붙어 있네요. 아, 그래서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여기는 취미방이에요. 어, 나 이런 공간 너무 좋아요. 그 진짜 나만의 취미 공간을 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약간 혼자 사는 사람 집에 이런 공간 하나 있으면 되게 관리 잘해 보이고 그쵸. 멋있어 보이고. 예, 맞아요. 여기도 숨은 공간이 있는 게 안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이 방을 위한 그런 모든 제품들만 네. 넣어놓은 거죠. 맞아요. 근데 공간이 넓어서 그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혜빈 씨. 혜빈 씨 집주인 다 되셨네요. 그렇죠. 네, 누가 보면 그냥 여기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도 제 집 같네요. 정말 제 집이라고 생각했었을 네. 때 가장 좋은 점이 네. 바로 이 자고 일어났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창, 큰 통창. 창. 네. 바로 상쾌하게 날씨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도 조명이 위로 올라가져 있잖아요. 매립돼 있어서 네. 그렇죠? 이게 정말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하나 또 있어요. 그래요? 네. 앉아 계세요. 아. 제가 숨은 비밀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명인데 아.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온 거는 세 가지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몇 개 더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알겠다. 뭐야? 여기 안방이잖아요. 안방. 신혼부부들이 쓰는 오. 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불이야. 빨간불이요? 이게 일상불이 딱 요정도. 이거 아까도 있었던 불? 그렇죠, 있었죠. 요게 이제 집중이에요. 요것도 아까 있었던 책 읽을 때 더 좋으라고 학습등이에요. 그 다음이 요게 이제 휴식등. 눈이 좀 편안해지네요. 네, 그렇죠. 명상등이에요. 이게 명상. 아, 명상. 명상. 명상등 맞죠? 네, 맞아요. 왜요? 명상등으로만 쓸까요, 과연 사람들이? 사실 저는 유닛만 정말 제대로 보고 오자 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혜빈 씨가 진짜 모형도 뿐만이 아니라 곳곳을 소개해 주면서 느낀 게 진짜 이 성동구의 매력도 알게 됐고 네. 또 이 자이만의 매력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저는 자이가 얼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이 공간들을 만들었고 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네. 청약을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아파트들을 견본주택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저희 영상 좀 보고 공부하고 오시면 훨씬 더 보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아마 저희를 보시고 마음의 결정들이 잘 서실 거라고 믿으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의 자부심이 담긴 랜드마크 청계 리버뷰 자이 견본주택으로 놀러오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거예요.